아예 그냥 자전거 전혀 타지 못하는 초보자 수준에서 하나하나 쉽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주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모든 운동의 기본, 이 안전 장구와 올바른 복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자전거는 우선 자동차와의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와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머리를 가장 먼저 다칠 수 있는 염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전한 헬멧이 꼭 있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복장 문제인데, 복장은 신축성이 있고 땀이 흡수가 잘 되는 그런 편안한 복장을 갖추고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지를 입되 긴 바지의 경우 바지 밑단이 체인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신발은 가급적 끈이 없는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멧 착용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옷의 소재는 빛을 반사하거나 눈에 잘 띄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이렇게 복장을 제대로 딱 갖추니까요. 금방 쌩쌩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교수님, 저 자전거 타는 거 좀 가르쳐주세요. 잠깐만요. 네.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기 전에 준비운동을 해야죠. 맞다, 준비운동. 그렇죠. 모든 운동이 다 준비운동이 필요하지만 특히 사이클은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몸 전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신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기지개 켜는 동작으로 전신을 늘려주고요. 어깨, 등, 엉덩이 부위, 그리고 허벅지와 종아리에서 발목까지 페달을 밟을 하체 전체를 스트레칭해준 다음 허리 근육 풀기로 마무리합니다. 네, 핸들을 어떻게 잡느냐? 핸들은 복싱선수 주먹을 치죠. 주먹을 지어보세요. 자, 쉬었죠? 그러면 요 기분 그대로 가서 잡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손 안에 공간이 없고 손목 각도도 잘 유지됐죠. 요 상태로 핸들 잡는 모습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은 자연스럽게 펴져 있어야 합니다. 손목을 꺾어 잡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고요. 주먹을 쥐듯이 핸들을 잡되 주먹 안에 공간이 없도록 잡아야 합니다. 예, 핸들을 잡는 것 하나도 다 방법이 있네요. 그런데 올바르게 잡아서 그런지 한결 손목이 편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핸들도 잡았으니까 한번 잡을까요? 아이고. 불안하죠? 이거 안장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안장이 자전거 타는 기량에 따라가지고 높이가 다 틀립니다. 아. 지금처럼 초보자일 경우에는 안장을 좀 낮게 탐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탈 때 오는 두려움을 좀 해소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량이 조금 좀 향상되면은 그때마다 안장을 약간씩 높이 나가면은 가장 좋은 자전거 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 같은 초보자들은 안장을 낮게. 그렇죠. 어느 정도 낮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장에 앉았을 때 두 다리가 공이 지면에 닿을 수 있는 높이면 딱 적당합니다. 지금 안장이 조금 높은 것 같으니까 네. 적절한 높이로 제가 한번 조절할 테니까 다시 한번 타보세요. 네네. 요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앉으시고 두 다리를 지면 한번 지켜보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자전거 타는 상태가 안전하죠? 자전거 타기의 숙련 정도에 따라 안장 높이는 달리 적용되는데요. 초보자의 경우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가장 낮은 높이로 안장을 낮춥니다. 양발을 땅에 짚을 수 있을 만큼 높이를 조절하고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안장에 올라앉습니다. 올바른 승차 자세는 안장에 올라앉아 상체를 곧게 펴고요. 편안한 상태로 안장에 체중이 완전하게 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고 핸들을 가볍게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를 마쳤으면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리에서 균형 잡기 연습을 해봅니다. 균형 잡기는 자전거와 신체의 일체감을 익히는 연습입니다. 자전거를 좌우로 기울이며 자전거와 신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그 느낌을 파악하며 반복적으로 연습합니다. 자전거 끌기는 초보자에게 자전거와 친숙해하고 자전거 통제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지상에서 자전거를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어야 자전거 배우기도 쉬워집니다. 먼저 자전거 끌기 연습부터 해봅니다. 시선은 전방을 주시하고 자전거가 진행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게 유의하면서 전진합니다. 끌고 가볍게 뛸 수 있다면 숙달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좌우로 방향까지 전환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자전거 다루는 솜씨가 제법 능숙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